시작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신의 능력이 늘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여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예배자로 친구들과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미크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해주시고 어린이국 친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미움과 욕심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화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주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신나단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느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오늘부터 5학년 형님반으로 가는 날이다. 새 선생님, 새 교실, 새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한 마음, 설레이면서 조금 긴장되는 마음도 있었다. 교실을 찾아 들어가니 예쁜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여 주셨다. 오늘은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이 멋진 세상을 만드셨고 그 중에 우리들이 제일 하나님을 닮았다고 한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 애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 애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다. 예준이는 하나님을 닮았다. 예준이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 그리고 나는 옛날 학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이런 소중한 만남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겠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량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이블 퀴즈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 텐데요. 자신의 이름을 가장 빨리 외치면서 모두 등을 빨리 치신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네, 이렇게요. 네,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도 했어요. 정의래! 정답! 성경에서 부자면 바로 이 사람이지! 삭개요! 땡! 아닙니다. 김세미! 땡! 띵어초라입니다. 아, 아저씨 이름 뭐더라? 자,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갈대아에 살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떠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 잠시만. 이거 너무 빨리 맞추면 재미가 없는데. 뭐야? 아, 부르심 받은 사람 딱 이 사람이잖아요. 모세. 모세? 땡. 아하, 아니라고? 아, 모세 아니래. 뭐지? 계속 힌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주 늙었을 때 아들을 주셨는데요. 김대리! 여색과 말이야? 아, 젊었어. 아닙니다. 말 끊지 말아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잠시만! 좀 문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사회자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건 본문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 하나님의 잠시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순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훈찬형. 애를 찾잖아요. 아브라함. 아, 맞다. 정답. 아, 맞았어. 정답입니다. 아, 맞아.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딱 이삭을 칼로 찌르는 순간 하나님 멈춰라고 하면서 살려주셨잖아요. 맞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소중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요. 이삭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시간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귀 기울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일은 기쁜 날이죠. 오늘도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일은 기쁜 날. 성경학교가 끝나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나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친구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사순절이에요.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사순절의 뜻은 넉사에 열흘 순자를 써서 40일의 절기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날을 부활절이라고 하지요. 다들 알지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꾸로 40일을 세어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이 40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기간에 밥을 먹지 않는 금식도 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평소보다 더욱 기도하기도 해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불편한 행동들을 일부러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과자를 먹지 않는다든지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든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든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삶 속에서 불편한 것을 일부러 하며 그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몇 살에 낳았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무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현실적인 모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셔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정말 한마디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것도 번제로요? 번제라는 것은 말하기 끔찍하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드리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요. 처음에는 나귀와 종들과 함께 갔는데 어느 정도 다다르자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려 라고 한 다음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 가는 길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를 번제로 바쳐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길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아요. 그 다음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아니 정확하게는요,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 마음을 다 알았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저기에 수장 한 마리가 뿔이 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량을 잡아다가 그것으로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도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복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고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였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세요.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어요.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과 같은 이유겠지요? 하지만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그것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고요. 틀린 것은 아, 이것이 틀렸구나 바르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믿음은 결국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주권은 전부의 힘을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권자라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의 성경을 설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마음, 그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니 더한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사랑하니? 그 하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롭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함께 외워보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지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와,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주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샬롬, 어린이국 핫한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등반 소식입니다. 유년 2부 1학년 4반 조윤채 어린이가 등반을 하게 되었어요. 등반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국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세 번째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헌금 시간 화면 오른쪽 상단에 계좌번호를 올려두고 있어요. 헌금을 원하는 친구들은 이 계좌번호로 송금하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교적번호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교적번호를 기입하고 헌금 종류의 첫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적번호는 QR 목걸이 또는 QR 출입증 이미지에 있는 번호랍니다. 만일 내 교적번호가 궁금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교적번호를 전달해 줄게요. 물론 부모님의 교적번호로 헌금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전센터 2층 두기구 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선한국학교의 어린이국 채널에서도 송출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광고는 여기까지. 다 함께 분반으로 이동해볼까요? 출발!